이 5일만에 이게 뚝딱 됩니까, 이게? 기존에 이런 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고, 예.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제가 빈대보드 사이트 보니까요, 가정집이 있고, 고시원이 있고, 뭐 지하철, 하숙집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해서 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. 숙박업도 따로 있고,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하셨던 건가요? 네, 업장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하고 싶었고, 동시에 예. 어떤 장소에서 많이 출몰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상호명을 제외한 장소의 분류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